아침부터 놓을 거야? 네, 아침부터 지금 9시부터 가지고 이제. 양심맨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실제 삶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했다니 행복한 족쇄였던 셈이죠. 야, 우리 대한민국도 최고의 성우 우리 또 안지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볼도 잘 치고. 사람 참 좋아요. 사람 좋기로 유명하지만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서 재원 씨는 별정으로 통한답니다. 잠깐 끝났잖아. 나 스태프들이랑 내려가서 여기서 담배 피는 데서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잠깐 우리 앉아 있으면서 녹화 하는 동안 힘들었던 걸 얘기하고. 근데 넌 여기 있잖아. 난 그동안에 홍삼 약 하나 먹었었고. 술도 안 먹는데 홍삼을 왜 먹어? 근데 사실 바른 사람인데 조금 답답할 정도로 바른 사람. 약간 뭐 약간 좀 그런 흐트러지는 거나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늘 만나서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아니 세상 어느 남자들이 술자리 얘기하는데 아이 교육 얘기하고 이건 주부들 얘기잖아. 아이 교육 얘기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고 친하고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서 회식 자리가 제일 괴롭다는 일명 집돌이 재원 씨. 그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